이거 되게 좋은데 왜안 팔릴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다른 플랫폼에서는 그만큼 사랑을 못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펀딩 5번에 프리오더 5번 해가지고 9억 매출 달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와디즈 메이크업 PM풍년의 영업 MD인 최민지입니다. 저희 PM풍년은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한 주방용품 전문 기업입니다. 1954년에 창업을 했고 올해 7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때는 알루미늄 냄비나 주전자로 시작을 했는데 선대 회장님께서 외국에 출장을 다녀오면서 압력솥을 보게 됐어요. 그때 시절에는 정부미를 먹던 시절이었어요. 정부미는 생산량은 많은데 쌀보다 맛이 없는 게 특징이었어요. 정부미를 압력에 의해서 좀더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그 압력솥을 보고 감명을 깊게 받으셔서 한국에서 3년 동안 연구개발해서 출시하고 저희 어머니, 아버님 세대에서 맛있는 압력솥으로 기억되는 게 아마 그것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국내 최초 압력솥이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제가 본사에 근무하고 있었을 때 점심 먹으러 가는 길이 제조하는 공장 옆을 지났어야 됐어요. 저희 손주물 압력솥이 진짜 손으로 부어서 만들었던 거거든요. 아궁이에 쇠를 녹이고 그 쇳물을 퍼서 이렇게 부어가지고 하는 장면을 봤는데 이것이야말로 진짜 장인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어머니 세대에서는 PM 풍년하면 풍년 압력솥이라고 바로 떠오르는데 저희 젊은 세대 풍년이라고 하면 초코파이를 제일 많이 떠올리더라고요. 저희가 이번에 70주년을 맞아서 슬로건이 세대를 넘어 PM 풍년과 함께하자. 젊은 세대랑 다가가기 위해서 계속 온라인을 이제 성장시켜 가고 있고 리빙페어도 개최하고 마스코트도 만들고 소통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회사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 되게 과감한 회사예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일단 새로운 시도를 할수 있는 플랫폼이 얼마 되지 않는데 이제 와디즈는 남성도 많고 저희 주 연령층이 아닌 20, 30대도 있어서 와디즈가 정말 블루오션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되게 예쁘고 기능 좋은 냄비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다른 플랫폼에서는 빛을 못 보는 것 같았어요. 이거 되게 좋은데 왜안 팔릴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와디즈에서 이 제품을 소개하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소개할 수 있고 내가 좋았던 점을 이제 새 소식이나 이런 걸로 좀더 알릴 수 있으니까 너무 잘 어울리겠다 싶어서 하게 됐었는데 펀딩 액으로 보면 엄청나게 성공했다 이런 정도는 아니었어요. 내첫 번째 펀딩인데 그 정도 나온 거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다른 플랫폼에서는 아마 그만큼 사랑을 못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희 서포터 분들이 가장 사랑해 주셨던 제품은 풍년 꿀밤 애통이랑 에어벤티 가열식 가습기입니다. 풍년 꿀밤 애통은 사실 업소용 제품이었어요. 식당에 가서 솥밥을 시키면 10분 안쪽으로 다 나오잖아요. 그 점이 정말 메리트가 있다고 느꼈어요. 왜냐면 집에서 밥솥으로 밥을 하면 30분이 넘거든요. 애통은 1, 2인용이거든요. 밥량을 줄이고 솥이 열을 잘 받을 수 있게끔 설계하는 게 제일 중요했는데 이 애통은 통삼중 구조를 가지고 있고 저희 기술력이 들어간 압력 뚜껑에 인덕션에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밥이 알아서 잘 되게 해놓은 알고리즘이 있어요. 연구팀에서 그런 것도 다 생각해서 해서 6분 30초라는 시간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 1, 2인 가구, 그리고 빨리빨리 세대에 정말 알맞은 제품이다. 생각보다 저는 신혼부부가 많이 쓸줄 알았는데 어머님, 아버님이 되게 좋아하세요. 왜냐면 결혼해서 내보내놓고 사실 남은 건 엄마, 아빠 이렇게 둘이거든요. 근데 그두 분이서 큰 밥솥으로 밥을 하기에는 당장은 맛있지만 그 남은 밥들이 너무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좋아했었던 것 같고 또 시기도 되게 잘 탔던 것 같아요. 그때도 코로나 시기여서 집밥을 중시했던 그런 시기라 그래서 조금 더잘된거 아닌가 싶어요. 제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공부를 많이 했던 펀딩 리워드는 가열식 가습기인데 펀딩 한번 그리고 프리오더 두 번을 했는데 4억을 달성을 했습니다. 가열식 가습기는 저희 PM 풍년의 조금 도전적이었죠.
저희가 주방용품 기업이다 보니까 쇼핑몰에서 생활가전을 파는 거는 조금 어려워요. 와디즈는 제품에 중점을 두지 브랜드에 중점을 두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테크 가전을 시도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만큼 저희 PM풍년에서 2년간 연구를 했었거든요. 디테일에도 자신감이 있었고 제품도 되게 괜찮았고 디자인도 예뻤어요. 그리고 저도 직접 사용을 하면서 가열식 가습기만의 특징이 뭔지, 서포터 분들이 어떤 거를 불편해할지도 공부를 해서 그 부분을 잘 봐주셔가지고 프로젝트가 잘 나왔던 것 같아요. 다른 쇼핑몰은 뭐 소비자, 고객 이렇게 부르는데 와디즈는 일단 서포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정말 서포트를 해주세요. 최근에 가열식 가습기 했을 때 너무 많은 사랑을 주셔서 댓글을 다 못 달 정도였었어요. 근데 그거를 서포터님께서 직접 다 달아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점은 이런 기술 때문에 나온 거고 이건 불량이 아니다. 그래서 아 정말 서포터 분이시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그만큼 응원을 해주신과 동시에 피드백도 많이 오시고 디테일하게 준비한 만큼 서포터 분들도 되게 디테일하세요. 저희도 당연히 많은 실험을 해보고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되는지 다 해봤지만 빠트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다 짚어주시고 차후 모델 개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요. 저희 PM풍년 메이커를 응원해주시는 서포터분들이 거의 6,000명이 돼가는데 제품 첫 런칭이고 첫 시작을 함께 해주시는 거잖아요. 후기도 없이 제품을 믿고 저희 메이커를 믿고 구매해주시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감사드리고 있고 서포터분들에게 지루하지 않을 만큼 매번 새로운 제품을 선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